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MBN 뉴스 7 예고입니다. 20세 이하 남자 축구 대표팀이 FIFA 20세 이하 월드컵 중결승에서 이탈리아 1대2로 패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의 0대1로 진 이스라엘과 12일 오전 2시 30분 3-4위전을 치릅니다.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박 2일 집회가 야간 불법 집회로 번진 경위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당장 그만두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지금 사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14명의 부상자가 나온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현장에서 오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조사가 진행됩니다. 에스컬레이터 설비에 대한 감식과 안전점검 과정의 관항검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잠시 후 MBN 뉴스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